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 또 해법을 들여서 직접 짚어보는 SBS MBC 기획 시리즈 지금 저희가 오늘 두 번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국민연금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교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빗발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험료를 더 오래,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늦게 받아야 한다는 개편안이 공개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산 데 따른 겁니다.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지금 3년 앞당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 개편의 핵심은 재정 안정성 또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보고요. 국민연금의 적립액이 앞으로 40년 후면 고갈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자금 조달 방식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거둔 돈을 쌓아놓고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 적립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 해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거둬들여 그 해에 다 쓰는 완전 부가 방식을 채택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에도 다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다 이제 적립 방식으로 쌓아오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부가 방식으로, 그래서 그에 필요한 것은 그에 걷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도 그 다음 청년들한테 또 연대를 통해서 부양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런 제도. 하지만 부가식으로 연금이 바뀌는 것만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고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연금 제도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고 성장률이 높고 애들을 많이 낳는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연금 제도예요.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제도를 설계한 제도거든요. 20년째 제자리인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가 달려있는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MBC 김영규입니다.